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한 언니와 함께 인터내셔널 마트에 가려고 합니다. 한국 마트보다 한국 물건을 더 싸게 팔고 있고요. 야채, 과일이 정말 대박 싸게 파는 곳이에요. 요즘 여기서 저희 가게 물건을 대부분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도매 가격으로 물건을 살수 있는 곳이에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지역에 있는 인터내셔널 마트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굉장히 싼 횡재 상품들 많이 만나실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인터내셔널 마트는 메트로 셰프로 애틀란타 둘루스 코스코 바로 앞에 있는 매장이에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긴 했는데 들어갈 생각을 못했고요. 한달 전에 아는 언니가 한국 상품을 대박 싸게 살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셔서 가보게 됐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쌀들이, 다양한 쌀들이 많이 놓여 있어요. 한국 거, 중국 거, 필리핀 거, 뭐 여러 가지로. 예, 쌀 가격도 한국 마트보다 쌌고요. 일단 눈에 띄는 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한국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인은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한국 물건도 많고 한국 매니저분들과 직원들이 몇분 계셔서 여러 가지 문의 사항들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CJ 김 작은 게 2불 75, 박스로는 19불 99. 여기는 홀세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스 가격과 낱개 가격이 다 적혀 있어서 구매하는 데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 라면이 한국 마트보다 많죠? 삼육라면 4불 95. 신라면이 3불 75면 굉장히 싼거 아닌가요? 세일할 때 가격이 보통 399, 499거든요. 그리고 당면도 이거 백설 당면인데 3불 95. 이것도 보통 499, 599 하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싸게 팔고 있습니다. 도매가 아니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데요. 구조가 이렇게 창고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잘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도매 상점일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첫 번째 우회전을 하시면 저희 그 요즘 가게에서 쓰는 야채 과일들을 다 여기서 사고 있어요. 정말 대박 싸요. 그 중에서도 오이, 이거 유로 오이라고 해야 되나요? 12개 박스가 499예요. 보통 마트나 샘스 크로거에서 한개 1불 50 정도 하는 비싼 오이예요. 한국 오이 비싸서 못 사시면 이걸로 오이 깍두기 담가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토미로 699, 너무 싸갖고 말이 안 나와요. 한 박스에 6불 99. 저희 가게에서도 요 토메이로로 쓰고 있습니다. 엄청 크고 싱싱해요. 물론 이렇게 낱개로 조금씩 담아서도 팔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망고가 좀 비싸네요. 2주 전에는 망고가 499였거든요. 호박 박스로 10불 95. 대박. 숙주 저렇게 큰게 499. 한인마트보다 훨씬 싸고 싱싱해요. 물론 야채나 과일은 매주 세일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달라서 가실 때마다 조금 다르니까 가서 실망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대박 상품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버섯 박스에 15불 99. 버섯은 항상 저렴하고요. 실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2주 정도 가게에 놓고 써도 아주 싱싱해요. 정말 제가 사고 싶은 생강 27불 95. 와, 이거 한 3명이 나누면 두고두고 생강차 끓여 먹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너무 커서 엄두가 안 나죠? 중국 부추도요, 한 박스. 와, 정말 너무 싱싱해요. 부추전 해 먹고 싶은 마음. 단점이 있다면 여기 요 야채 칸이 조금 공간이 좁아서 겨우 카트는 들어가는데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물건 고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더 넓게 만들겠죠? 이번 주에 대박은 이 방울토마토 세상에 요 20개짜리 박스가 799예요. 이거 가게에서 팔아도 되고 집에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씩 도시락으로 또는 간식으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많은 집에서는 대박 상품입니다. 작은 피망 하나에 199. 보통 세일에도 알디에서도 299 하는데 세상에 199. 오늘의 또 대박은 이 딸기예요. 한개 79센트. 와, 이거 한 박스 8개죠? 8개 다 사도 얼마예요? 뭐 7불이 안 되는 거죠? 야, 정말 너무너무 싱싱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알디보다도 더싼
그리고 한국 배랑 후지 사과도 품질 아주 훌륭합니다. 배는 비싼 거 다 아시죠? 한국마트에서 저렇게 고급 배 3개에 9.99불 정도 제가 산 지 좀 오래되긴 한데요. 너무 비싸서 잘 못 사 먹어요. 그런데 여기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5.79였나요? 네, 후지 사과가 4.99. 그리고 허니디나 캔타롭도 1.99 밖에 안 해요. 요즘 이 가격에 사기 어렵거든요. 정말 싱싱하고 좋은 과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미국 제품들, 과일, 야채들도 많았고요. 저는 또 이게 한국 것만 눈에 이렇게 팍팍 들어오네요. 이렇게 조그맣게 낱개로 포장해서도 다 팔고 있었어요. 파도 훨씬 더 저렴하고 배추도 한두 개씩 사실 수 있고요. 한국 고구마, 생강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칸에 가면 씨푸드와 또 밑을 팔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직원이 직접 담아주고 예, 또 손질도 해주고요. 우와, 대박 아닌가요? 아직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굉장히 또 친절하게 한국 직원분들이 계셔서 물건 사는 데는 걱정이 없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런 도매처럼 생긴 곳은 처음 가서는 물건 고르기가 힘들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두부도 대박 쌉니다. 한국 두부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몇 번, 한 두세 번만 가보시면 위치 파악도 되시고요. 99? 얘는 9.99. 언니는 버블티 되게 좋아하는구나. 버블티 다 좋아요. 그러면 얘는 그 녹차 맛 나는 거래. 짜장. 5.25, 콩된장이 3.75. 이것도 되게 싸다, 한국 거. 이거 허니버러칩이 1.75, 한국 마켓보다 싼 것 같아. 이거 카라멜콘 2.49, 새우깡 95센트 밖에 안 하네. 지금 완전히 사람들 많이 사는 이 판다 브랜드도 되게 싸네. 1.89전 밖에 안 해요. 39야. 그래서 CJ 거 다 3.39네? 진짜 싸다. 이건 한국 마트보다 훨씬 싼데요? 이거 소고기 무치는 것도 싸고 돼지고기 무치는 것도 싸고. 진짜 싸다. 불닭. 와. 3.49전. 우리 작은 아들이 좋아하겠는데. 이거 1.95. CJ 떡볶이 양념도 맛있겠어요. 요것도 2.69전. 엄청 유명한 핫소스. 우리 가게 없어서는 안 될. 와, 여기는 김하고 미역이네? 이게 얼마예요? 2.95네? 저 요거 하나 사야 되겠다. 김 재서 먹긴 한데 귀찮아서 안 먹을 때. 앉을 때 사야 돼. 요거 완도산 미역이 1.95. 요것도 싸네요. 엄청 싸다. 버섯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고급 버섯들도 있네. 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미. 그게 얼마지 이게? 이게 4.55, 이게 5.85. 와우, 이거 지난번 사갖고 바로 먹었는데. 언니 뭐 사, 어떤 거 살 거예요? 지포 그게 얼마야? 지포 보자. 11.45, 10개. 이거 12개 11.45면 엄청 싼 거야. 하나에 1불밖에 안 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냥 간식으로 먹게 요거 훈제진미 5.55짜리 하나 사겠습니다. 이거 거위. 이거 진짜 거위알. 직접 누가 키운 거 같은데. 20개에 16불. 보통 20개에 16불. 직접 기른 사람한테 사도 한 개에 1불씩인데 거위알 신기한데요. 메추리알 2.99. 아, 미국은 메추리알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메추리알 먹어본 적이 없어 미국 와서. 너무 비싸. 하도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메추리알 비싼지 몰랐는데 이거 싸다 그랬던 이 구구면. 그래? 어. 이거 세,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면 맨날 나 새밥이라고. 하얀 쌀에 이거 먹으면 맛있지. 그래? 이거 어디 거지 근데? 중국 건가? 패킹은 중국 거다. 싸긴 한데. 근데 진짜 싸다. 그치? 어, 이렇게, 이렇게 큰 게 639 밖에 안 해요. 세상에. 중국산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야? 169? 뭘 이렇게 싸? 이거 싸다니까 여기 엄청 검정 싸다. 검정 깨가 169 밖에 안 해? 진짜 싸다. 나는 이 검정 깨 이게 1kg가 899 밖에 안 해요. 세상에 세상에 너무 싸다. 그러면 가루 없으면 이거 땅콩이 489. 와우 이거 몇 파운드지? 3파운드가 489 밖에 안 하네? 오불이 안 하네? 진짜 싸다. 네. 응? 아, 대추 10배서? 10배서 말린 거, 이불 19잖아. 오, 이거 진짜 싸다, 그치? 어. 10까지 빼서 말린 거. 오. 응? 대박이야, 대박. 와, 진짜 근데. 약식 같은 거 할 때. 깔끔하네, 깔끔하다. 깔끔하게 어. 먹을만해. 괜찮아. 좋아. 딱 이런 거 한인마트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종류가. 없는 게 없어요. 4불 65. 더 싼 것 같은데? 이거 요즘 되게 어, 인기잖아. 되게 비싸, 6불. 어, 6불 얼마 하는데 되게 싼 편인데? 맞아. 와우. 응? 짜파게티 3구하면 짜파게티도 싸요. 삼육라면도 한국마트보다 싸고. 너구리 375면 이것도 싸다. 한국 마트보다 더 싼 한국 라면. 컵라면도 파네? 어, 이거 컵라면 하나가 109야. 이것도 되게 싸다. 박스로 사도 싸고 낱개로 사도 여기가 훨씬 싸네, 라면은. 농심께 99센트 밖에 안 해요, 컵라면. 훨씬, 어머, 포카리 스웨트. 이거 진짜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건데 1불 95. 이불이 너무 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싸다. 1불 95. 옛날 생각해서 포카리 스웨트 하나 사서 먹어야 되겠어요. 혹시 주방 용품 칼 도구들 필요하시면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와, 여기에 주방용품들, 주방, 식당용품, 또 집에서 쓰는 것들. 이런 소쿠리들도 여기가 엄청 싸다. 별의별게 다 했어요. 물통도 있고, 집에서 쓰는 이런 거. 오, 되게 좋은데, 이거? 볼 589, 689, 489. 김치, 한국 김치통도 팔아요. 7불 95, 6불 95. 말도 안 돼. 여기 불 피는 걸로 선전 나온다? 찜기가 아니라 화덕, 화덕, K화덕으로. 너무 웃겨. 이거 인기 상품이야, 아마존에서. 이거 여름에 국수, 국수 그릇으로 좋겠다. 비빔국수. 비빔국수 499. 비빔국수하고 콩국수. 499, 작은 거, 어, 399.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막 쓰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이중 이중이라서. 이거 유리컵, 티팟, 5불 95. 이것도 괜찮다. 헐, 한국 씨앗도 파네. 이럴 수가. 더덕부터 얼갈이, 배추, 고추까지. 와, 이거 허니 꿀차도 4불 95. 엄청 싼데요. 여기 보면 이런 시즈닝도 되게 싸게 팔고 있어요. 이 우엉차도 4불 95 밖에 안 하네. 엄청 싸요. 여기 한국 매니저님이 계셔서 오시면 도움을 많이 주실 거예요. 필요한 거 찾으시면 되고 한국 매니저님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카스타드랑 초코파이도 엄청 여기 싸요. 콩, 호두, 아몬드, 검은 콩, 두유. 요거 사야 되겠다. 삼육 두유, 13불 55. 언니,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삼육? 이것도 너무 싸고, 이것도 너무 어, 삼육 거에서 진생도 나와요? 응. 이거 몇 개 들은 거야? 10개 들은 게 12불 55 밖에 안 해. 싼 거야. 그리고 이거 삼육 거니까 더 믿을 수도 있겠다. 어머, 웬일.
이거 대박이다. 선물용으로. 와. 인터내셔널 마트인데요. 한국 물건들이 너무 많았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여기 매상에 이런 한국 물건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와, 정말 한국의 한류 열풍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느낄 수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 한국 물건 또한 야채, 과일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러보세요. 둘루스 코스코 길 건너편에 있는 인터내셔널 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맘이었습니다. 요거 깨끗이 씻어서 다시 여기다 담았거든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여기 도시락이나 아이들 간식으로 하나씩 주면 색깔별로 맛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가게에서 샐러드에 요거 반통씩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한국 과자도 먹고 훈제진미는 전자레인지에 15초 돌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요거는 산삼 이걸로 한잔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사시는 분들 동네에 있는 인터내셔널 마트에 가셔서 횡재 상품들 많이 사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맛있다.